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소재가 102로 만들었죠? 잘 되고 있어요. 야, 잠깐만. 이쪽이 문제구나. 아, 저장 탱크가 지금 약간 좀 부족하네요. 그럼 뭐 대량화 해줘야죠. 여기 대량화 해줘야죠. 어디냐? 이쪽으로 와서 저장 탱크가 오케이. 지금 저장 탱크 얘가 지금 문제인데 철이랑 강철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아야야 이렇게 만들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하시면은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해주시면은 다 들어가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좀 바쁘게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우선 좀 이쪽이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질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이제 기차라든지 그거는 될 거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비타멜란지입니다. 저는 비타멜란지가 과학팩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비타멜란지는 제일 힘들어요. 이제 비타멜란지 2를 만들어야 되죠. 2를 만들어야 되고 공장별 우선 하나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 만들어야 되고 비탈릭도 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건 그냥 지상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도 됩니다. 충분히 화학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비탈릭 바이오스크러버도 아마 여기저기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 비타멜란지가 제일 귀찮아요. 바이오스크러버 사용법 보시면은 네 군데 들어가죠. 2에 또 들어가네요. 2에 들어가고 이거밖에 없네. 산 넘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어딨냐? 이게 11개나 들어가네요. 11개 여기에도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가고 30개 들어가고 스크러버 만드는데 바이오 슬러지 이거 만들 때 들어가는구나. 야, 바이오 슬러지 어차피 저희 이제 많이 있죠? 이쪽으로 만본지가 오래돼가지고 바이오 슬러지야 이쪽 잘 되고 있죠? 안 본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영양젤 잘 되고 있죠? 메탄가스 하도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죠? 화학재 물 잘 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싹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되고 있고 이건 지상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은 되고 이거 만들면 되고요. 2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통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땅 아 또 이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밑에서 생체 역학은 이제 밑에서 만들어 오면 되는 거고
유전학도 밑에서 만들어 오는 거고 생화학도 밑에서 만들어 오는 거고. 와, 더 확장을 해야겠구나. 다 보면 또 이제 오염된 바이오슬러지, 오염된 우주물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또 실험적인 바이오매스, 나머지는 이것도 밑에서 가지고 오면 되고, 이건 밑에서 만들고 밑에서 가지고 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만들면 안 되겠다. 이거를 여기서 만들면 안 되고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거 만들고 영양젤은 있고 이거 만들려면은 실험적인 유전 데이터 또 해야 돼요. 또. 아, 또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이거 먼저 만들어야 돼요. 1단계에서 만들었던 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 넣고, 이미 영양소 통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학팩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 두 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더 확장하고 위로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이거 만들고요. 그렇죠?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거 만든 걸로 해가지고 밑에서 비타밀란지 추출물 가지고 오고, 바이오 슬러지 발효기 밑에 있고, 이 비타밀란지 추출물도 이 밑에 있을 거,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쓰면 되고 밑에서 여기 여기서 가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바이오 슬러지도 이미 여기 대량화 있으니까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고. 하, 진짜 복잡하다. 영양제도 밑에 있으니까 만들고. 여기서 이미 또 나오고 또 복합적으로 쭉 쓰기 때문에 0.7개만 만들면 되는 거일 거예요, 아마. 0.4개 들어가서 0.1개 나오고, 0.5개 들어가서 0.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나오니까 0.2, 0.3 해서 0.7 분량만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뜻일 거고, 여기도 12개, 그 다음에 이거 셋 체킹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해놓고요. 12개 하나 둘 셋 다 체크 한 번씩 해놓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12개 하나 둘 셋 체크 해놓고, 이렇게 들어갔지. 여기는 체크 12개 3개. 야야,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다행이다. 놓고 12에 3 놓으시면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녀석 0.6개, 1.4개, 2.9개 조금씩만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스크러버 딱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인 여기 뭔 8.7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뭔 문제야? 왜 그래? 이거 아닌데? 아까 안 이랬는데? 58개로 확 줄어들었네? 와, 이거
타멜란지 추출물 엄청나게 깎이겠다. 엄청나게 쓰겠다. 왜 이러지? 8.7. 8.7개 만드는데 200일이 들어간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와, 유해는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꺼놓고 우선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더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간단하죠? 이걸 좀 더 확장을 하고 확장하고 전기 이걸로 놓고 이거 놓을 필요 없죠 이제? 그 다음 여기도 우선 오 이렇게 놓고 이쪽 주택 넣고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놔줘야 돼요. 요동 요동 됐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좀 더 대량 생산이 끝이고 여기 3개까지 전부 다 3개까지 좀 더 만들도록 해놓고 여기도 여기 왜 조금밖에 안 해놨냐면은 그때 이제 바이오 슬러지가 워낙 없어가지고 조금만 해놨었던 거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됐죠? 좀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해졌고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 더 바트룩하고 바트룩하고 됐어요. 이제 이거 빼고 여기다 이거 놔야 되니까 과부하 이거 빼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딱 놓아주시면 끝 됐습니다. 끝. 와 많이 쌓인다 많이 쌓인다 와 많이 쌓인다 와 많이 쌓인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끝이고 여기도 이제 여기다 하나 딱 놓아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놓아주면 되겠죠? 요우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더 빠르게 되겠죠? 마이너스 70% 됐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올려서 여기서 놓고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전 맨날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우선 이거 0.2개만 만들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 돼요. 전기도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하나 놓고 어차피 많으니까 부담 없이 쓰면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속도 이거 하나 우선은 여기다가 슝 배치해 놓으면은
됐죠? 벌써. 아니,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끝. 됐죠? 와우. 와우. Amazing. 하나 들어가서 두 개씩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됐고. 그럼 이제 이거는 됐죠? 이건 된 거고.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옆에서 만드는 게 좋죠. 옆에서 만드는 게 좋고. 여기 다 없애버리고. 쇼컹. 다 없애버리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되고요. 어차피 바이오슬러지도 여기 있고, 바이오슬러지도 여기 있고, 왜 여기다 가득 안 만들게 해놨지? 바이오 슬러지 여기도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오염된 고철이 계속 바이오 슬러지로 쌓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죠? 여기에 있는 바이오 슬러지를 쓰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또 여기서 바이오 슬러지가 또 나간다는 거죠? 이거를 고민인데? 잠깐만. 1. 요구하는 것은 1번이고 가지고 오는 것은 3번이고 이것도 따로 해놓을까? 아닌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만 쓴 걸로 해야 되나? 아, 고민이 많다.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좀 많이 요. 야, 나 좀 살려줘. 이거, 잠깐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넣고, 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양젤이 여기서 만들죠. 근데 영양젤은 바이오 슬러지로 만들고. 바이오 슬러지를 약간 소모를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옆으로 빼서 여기 위로 가지고 와서 이 바이오 슬러지 영양통 비타민한지 추출물 이 세 번째 과학팩 그 다음에 바이오 슬러지 해가지고 만들면은 끝! 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올라갈까? 이쪽으로 올라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상 쪽을 파고 들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개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타멜란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니까 합쳐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 이쪽에서. 저 봤을 때 하나씩이니까 야 위로 가자. 한 칸만 더 위로.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한칸만 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하나로 해가지고 되고요. 됐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0.6개 하나 만들면은 되니까 나머지 이제 두 개가 더 하나 실험적인 데이터 카드가 들어와야 되고 두 개 정도로 만들어야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여유가 있다 생각을 할 거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 어차피 또 3단계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 놓고 0.6개만 했으면 두 개 만들었잖아요. 두 개. 0.6개가 아니라 지금 0.2개니까 이걸 위쪽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실수했다. 이거를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0.4개 0.1을 놓고 최우선 순위를 왼쪽으로 놓은 다음에 이쪽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이쪽 들어가게 하면은 여유분이 되죠.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넣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두 개 라인 완성이 되고 바이오 슬러지는 이제 밑에서 가지고 오면은 끝 됐고 나가는 건 없죠? 이렇게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끝났다. 영양통 끝이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고 영양통도 끝이고 긴팔 근데 이제 이 보라색 실험적인 생물 배치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정말 이게 아우 제일 만들기 까다로워요. 진짜 비타민 란지가 아 진짜 까다로워요.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지금 이거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고 끝이네. 이거는 굳이 많이 놓을 필요 없네요. 이렇게 놓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다 상자 하나 그냥 놓아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기차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고 놓아주시면은 됐고 귀찮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귀찮아.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됐고 여기에다가 속도 모듈까지 하나 넣어주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우 들어간 속도가 느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망가진 데이터 카드가 지금 망가진 데이터 카드가 일로 가고 있죠? 이쪽을 넣어주면 되겠다. 망가진 데이터 카드 좋아요. 비켜. 왼쪽으로
망가진 데이터 카드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딱 연결해주시면은 망가진 데이터 카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됐습니다. 5,000개 이상이 되면 가지러 올 거고 이렇게 하시면은 끝! 끝! 그 다음에 영양젤도 어차피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어? 안 온다고? 아 영양제 지금 이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오고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오고 있었죠. 아슬아슬하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서 몇 개? 1.4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걸리는데? 그럼 이거 위치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체인지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확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이거밖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야 이거 아니야 날라오지마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탕 들어오면은 됐고요 이게 됐다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오매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실험적인 바이오매스지 그냥 바이오매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도 이제 여기서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보내주게 되면은 더 아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가득 차버리게 되면은 이제 가득 차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만들어지잖아요 바이오매스가 그러니까 이쪽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이쪽 걸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이 바이오매스가 나왔다 이거 맞는 거긴 한데 일단 회로를 연결해야 되나?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다 왔다 왔다 이쪽 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게 하고 여기다 회로를 연결한 다음에 몇 개 이하일 때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넣고 여기다 하면은 그나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빡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용법을 보시면은 8군데 8군데 들어가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호이 감압 데이터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지금 총 3군데에 들어가고 있어요 4군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기차로 우선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쪽으로
빼서 보내는 곳,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입장으로 놓고 그다음에 액체도 아마 여기 가는 데가 여기 있죠?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와, 빡세다, 빡세. 자, 이렇게 놓고, 이거부터. 가득 찾고. 먼저 들어가고 이쪽으로 온 다음에 오케이 이쪽으로 기차가 들어갈 리가 없겠다. 다이렉트로 내려와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우주물 오염된 우주물은 여기죠? 저기까지 가줘야 돼요. 오염된 우주물 여기도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서 까지 조금만 한 칸만 더 이렇게 딱 하면 되고 이 빡세다 진짜 베타멜란지가 제일 빡세요. 모든 과학팩 중에서 그냥 비타멜란지가 제일 그냥 짜증납니다. 됐어요. 와 빡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타멜란제가 비타멜란제라네 끝났죠? 다 끝났고 선별 투입기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되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놓은 다음에 아래로 뭐가 있니? 이거 나가게끔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어이구야 가만들면 안 되고 한 반절 정도만 딱 들어가게 하고 이제 반절은 이쪽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와, 끝!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세 군데 다 들어가요. 하나는 어차피 이거였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빈 데이터 카드 만들고, 와우, 진짜 이거 만드는데도 이렇게 빡세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를 이걸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다 이걸 놓고 아 어떻게야 이걸 잘했다고 소문날까? 이쪽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우선순위고 나발이고 우선 그냥 다 들어오게 하고
두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갈 수가 없다. 다시 다시 여기서 위로 올려줘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회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전기 선이 닿을 수 있도록 회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피킹 연결해 놓고 지금 이쪽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이 몇 개냐? 여기까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OK 이하일 때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게 낫겠죠. 여기서 OK 이하일 때 지금 이제 5.6K니까 위에서 먼저 나오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게 되면은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게 막혀버리면은 바이오매스가 막혀버리면은 실험적인 바이오매스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저희가 진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실험적인 바이오매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본적인 녹색이 막히지 않도록 이쪽 거부터 쭉 들어가게 하면서 여기는 무조건 5000개 아래일 때만 이게 만들어져서 들어가면은 형상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와, 전 진짜 바이오 이 과학팩이 생물학 과학팩이 제일 하기 싫어요. 진짜 예전에도 이 생물학 때문에 막 엄청 빡쳐있던 기억이 있는데 나머지는 쉬워요. 정말 이것도 쉽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보면은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3단계를 만들 수 있을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재료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바이오 슬러지는 생물학과학 배우 너무 어려워요. 진짜 나머지는 진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의 마이니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